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해서 현재는 금속 도금 관련 업에서 일하고 있는 31살 직장인입니다. 21년 새해에 위험물 산업기사 취득을 목표로 좀 삼았습니다. 저가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이다 보니까 좀 쉽게 생각하고 길어도 6개월 안에 좀 합격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1, 2회에 필기에서 낙방하고 그다음에 혼자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독학할 때좀 참고를 했던 유튜브에 이제 여수은 교수님 강의를 접해서 배우락에서 강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강의를 신청했고 그 이후에 3회 시험 만에 좀 이렇게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은 총 3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일반화학, 그리고 화재 예방과 소방, 그리고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.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, 저는 일반화학 같은 경우는 저가 전공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위험물질의 화학적인 어떤 성질이나 화학식이나 또 몰수에 대한 계산법들이나 그 정도만 공부하면은 좀 일반화학은 쉽게 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좀 강의를 참고하면서 좀 순서대로 들으면은 그래도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좀풀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, 그 소방 관련, 화재 예방 관련, 그리고 이제 위험물 성질과 취급 관련한 두 과목이 남았는데요. 그 부분은 사실 서로 좀 상호 간에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냥 한꺼번에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했습니다. 어려운 부분은 처음에 좀 약간 생소한 부분도 있고 현장에 조금 적용될 만한 개념이나 유형들이 많이 있어서 좀 처음에는 좀 감을 잘못 잡았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또 그래도 강사분이 그림이나 어떤 현장에 좀 생생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머리로 좀 그렇게 했을 때 이해가 되고 이해하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서 좀 암기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기출문제 풀인 것 같습니다. 위험물 산업기사의 특성상 문제은행 방식이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풀면서 유사한 유형들을 많이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게 고득점을 노리는 시험이 아니라 평균 점수와 어떤 과락을 받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세 가지 과목을 좀 전체적으로 좀 좋은 점수를 받는 게좀 합격하기 좀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해서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꼽았습니다. 저는 일단은 위험물 산업기사다 보니까 또 위험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위험물 1류부터 6류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처럼 이렇게 한 장에 정리하는 것들을 좀 개념을 좀 정리하고 좀 들어가는 것이 좀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근데 막 많은 종이에다가 적진 않았고 한 장에다가 좀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듯이 이미지로 기억을 저는 좀 하려고 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나오든지 좀그 안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걸 보면서 좀 기억하고 그 적힌 위치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좀 그렇게 머릿속에 암기를 하니까 좀 개념적으로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.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참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좀 공부를 하는 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.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저는 온라인 강의에 참 메리트와 장점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뭔가 유튜브에 통해서 이제 여성 교수님을 알게 됐는데 좀 뭔가 되게 논리적으로 저에 알려주셔서 좀 저가 좀 공부하기에 좀 적합한 또 스타일이어서 배우락을 선택했습니다.
좀 필기 저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좀 필기는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위험물 산업기사의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좀 순서대로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익혀 나갔던 것 같고요. 강의에도 좀 적절히 유형적인 것들하고 이제 개념이 적절히 잘 섞여 있어서 저는 인터넷 강의만 들으면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랬는데도 전체적으로 좀 잘 이해가 됐고 또 객관식이다 보니까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실기가 아무래도 좀 나름 최근에 제 개정이 되면서 문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좀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서 좀 긴장이 됐는데요.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실기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위주로 저는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. 개념은 이미 필기에서 많이 익혀놨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기출문제 위주로 전부 다 좀 풀어가는 방식으로 좀 선 기출문제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인 거를 같이 그 이후에 보강하는 식으로 좀 저는 공부를 했는데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면서 좀 특히 좋았던 방법은 비슷한 유형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연관되는 같은 그 유형들도 같이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. 왜냐하면 필기 후에 또 실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실기 준비하면서 개념도 좀 준비하려면 좀 시간적으로 많이 벅찬 것 같고요. 그래서 필기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공부한 부분들이 이제 실기에서는 좀 실전에서 준비하듯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좀 오히려 개념적인 것은 이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게 좀 시간 활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리한 것 같습니다.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.